주택 하나만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은 다 드려버리고 막말로 드려버리고 내려놔야 되니까 다 드리고 저는 이제 봉사 다니면서 여기 오시는 목사님을 제가 이제 좀 도와드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쌓아놨던 노하우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 오시는 목사님 도와드리고 전도하는 데 도와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봉사 다니면서 찬양 봉사도 하고 요양원에 봉사 다니고 이제 그럴 계획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제 좋은 분 오시면은 이제 여기 다 드리고 가려고 지금 그런 계획. 꼭, 그, 뭐, 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아 그렇죠. 용도로도, 뭐, 여기는 이제 다른 분이 어떤 분은 그 교육관으로 쓰려고 무용실로도 쓰려는 분이 있었고 한 분은 이제 화가인데 화가 작업실로 쓰려고 계신 분이 있는데 괜찮네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여자분하고 지금 의견이 통일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못 오셨어요. 오시려고 거의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교육관으로 써도 좋고 또 저기 저 뭐냐 저기 교회로 써도 좋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으로도 써도 좋고 그리고 이제 주위가 지금 소나무밭이 쫙 있잖아요. 완전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제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를 활용도가 지금 카페로 이것도 저수지가 또 보셨지 아시겠지만 사진 찍었나 모르는데 강 같은 저수지가 있잖아요. 이 저수지가 강이에요. 강같이 생겼는데 저수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망이 우리 2층에서 이제 쫙 내려다보는 건데 이거를 2층에 올라가서 이제 카페 같이 여기 해도 되고 이제 다양 한 세네 가지로 용도를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카페로도 쓸 수가 있고 교육관으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로도 쓸 수가 있고 기도원으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활용을 제가 원래는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연세 어떻게 되시는데요? 지금 나이 지금 70대. 아이고. 이렇게 이제 봉사 다니니까 좀 이렇게 젊게 보이게 다니긴 한데 실제 나이가 74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좀 젊게는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아직 봉사할 만큼은 지금 여기가 있으니까 봉사를 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제가 지금 4년 됐거든요. 지금 은퇴를 합니다, 목사가. 은퇴를 하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누군가 와서 해야 되는데 좋은 분을 지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도 좀 썼으면 좋겠고 교육관으로 누가 자기 교육관으로 좀 써도 되고 그다음에 기도원으로 써도 되고 그렇게 또 카페로도 하실 분은 또 카페로 써도 되고 여기 전망이 좋으니까 그래서 저수지가 지금 여기가요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와요. 그리고 또 의외로 또 청정 지역이에요, 여기가. 청정지역이고 굉장히 깨끗해요. 여기만 지금 냄새 안 나는데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정지역인데 저 저수지가요 겨울에는 저희가 이제 물이 밑에서 올라와요, 저수지가. 깨끗한 물이네. 그래가지고 물이 저기 아무리 감으로도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온데다가 겨울 되면은 저기가 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얼음 낚시, 분무기를 뚫어놓고 낚시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 보면 이제 다 보이니까 새까맣게 파리떼 앉은 것처럼 사람들이 막 앉아가지고 구멍 뚫어놓고 거기 낚시를 하는 거예요. 장관이네요. 그러죠. 그러고 관광버스가 막 주말 때는 4대씩 막 이렇게 와요. 낚시로. 낚시, 저는 낚시를 잘 못하는데 엄청나게 낚시로 와요. 그래서 목사님, 카페도 괜찮을 것 저기 한국 딱한번 더. 섹스폰. 오케이. 저 그러면 이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요. 아니, 상관없어요. 이거 편집 없이 그냥 올릴게요.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조각배라는 곡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곡인데 뭐 하나 해드릴까? 아니, 많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한마는 대동. 한마는 대동가? 야, 진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게 참 전도시네, 참 전도.
아,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갑자기 시켜가지고. 아.